여자아이들 해체해버려. 싸지른 말 같은데. 이 미래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 회사 소공한 네버랜드입니다. 와! 헤이 세녀, 아이들 수준의 춤선에 빠진 슈아입니다. 표현 언니를 부탁해 아이들이 제해가 된 혜리입니다. 이번 아이들이 I Trust라는 앨범으로 4월 6일에 컴백하게 되었는데 앨범 명과 같게 나 자신을 믿는다, 당당함 컨셉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악플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대변을 하러 나왔습니다. 대표님들 1편에 안 나왔던 여자아이들 응원봉인 네버봉인데요. 아이하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 들이 있어요. 네버랜드를 표현하는 형을 로고하고 합쳐서 안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저희 앨범 컨셉이 I am, I made, 그리고 I trust가 있는데 I am은 타이틀곡 라타타로 데뷔한 앨범이고요. 멤버들이 그린 스티커, 포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두 번째 미니 앨범인데요. 안에 보시면은 전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멤버 스티커가 우기 언니 버전이 나왔고 슈아 언니가 이렇게 나왔어요. 공식 네버랜드 카드가 달린 키트인데요. 멤버들 중 한 명이 다른 멤버 한 명을 소개해주는 프로필을 작성한 거고요. 슈아 언니가 우기 언니를 그려준 거예요. 4월 6일에 컴백하는 오마이가 많이 들어주세요. 아이들 악플러들 누가 먹었나? 봄 컴백인데 전체적으로 흑백이라 칙칙하네. 이미 왕삘이네. 잠깐만. 어이없는 발언. 컨셉을 이 버전만 봐서 그런 것 같은데 4월 6일에 컴백하는 앨범 버전이 트러스트랑 라이 버전이라고 화보를 찍은 게 있으니까 그 사진도 보고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팬들이 궁예를 해서 선과 악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왕삘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직 노래가 안 나와서 못 들어보셨을 텐데 꼭 들어보세요. 달라지실 거예요. 여자아이들? 아, 그 롤 주제가 부른 팀이요? 롤이라는 게임이 지금 점유율 1위로 알고 있는데 롤 주제가를 불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건데 롤 주제가 부른 팀이라 부르지 말고 여자아이들이라는 예쁜 이름 있으니까 여자아이들 입덕하시고 즐거운 덕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마마무 다운 버전 같은데 화사 같은 스타일이 없어서 여자들에게 인기 끌기가 힘들죠. 팬덤끼리 싸움을 붙이려고 하시는 건지. 아 이건 안 되겠다. 좋은 냄새 나는데? 우선 여자들에게 인기가 끌기가 힘들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면 남성 팬들보다 여성 팬들이 진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티켓만 보셔도 멤버 한 명 한 명 나올 때 여성들의 응원 소리가 얼마나 큰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과 마마무라는 그룹은 각각 고유의 색이 있는 그룹이에요. 화사님은 마마무 분들 컨셉에 맞게 나오신 대로 사랑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아이들의 모습은 그 아이들 모습에 맞게 사랑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진이 매댄인데 자세히 보면 춤을 엄청 잘 추는 편은 아닌 듯 설렁설렁하는 경향이 있음. 아이고야. 가끔 소연 언니랑 같이 붙어서 추는 파트 때문에 소연 언니는 파워풀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수진 언니랑 같이 붙어서 추면은 조금 설렁설렁 보인다고 하긴 하는데 수진 언니는 수진 언니만의 춤선이 있는 거고 레전드 영상이 있는데 포미닛의 핫이슈라는 영상을 보시면 진짜 설렁설렁 춘다는 것보다 매력적이게 부드럽게 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설렁설렁 추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춤선에 나타내어 춘 춤이란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니는 삼백안 심해서 순딩순딩한 느낌이 거의 없죠. 삼백안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얘기도 있죠.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무대 영상만 봐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브이앱이나 쌩얼 사진이나 그런 거 보시면 진짜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얼마나 순딩순딩한지 모르겠어요. 멤버들한테도 애교가 많은 멤버로 뽑히기도 하는데 무대 밑에 모습에선 귀여운 모습들을 보여줘서 민니 언니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생각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민니 언니의 선배관을 알아보셨다면 이제 입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 해체해버려. 그냥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멤버들마다 다 힘들게 노력해서 데뷔를 했고 한 계단씩 올라가지고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데뷔를 했는데 이렇게 해체버리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싸지른 말 같은데 네버랜드가 지키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해체할 일 절대 없을 거고 악플러 분들이나 어려서 그런지 역량이 없다고 그래야 하나? 발전은 하겠지만 별로 기대는 안 돼. 아, 기대해달라고 한 살 아무도 없고요.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데뷔한 지 20일 만에 음방 1위를 했고요. 신인상 7관왕에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춤도 노래도 너무 잘하는 다재다능한 멤버들이 많고 킹덤에서 최종으로 3위를 했지만 응원 사이트에서는 최고로 높은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발전을 했다는 증거고 2년 차도 안 된 앞길 창창한 그룹한테
악플 남기고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미래나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우리 애들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악플 같은 거 하나하나 마음 써가면서 상처받지 말고 네버랜드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활동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언니들 사랑해요. 미 안민니, 순민소연, 우기슈아, 아이들 사랑해요.